나온 김에 얘기해 주고 가라고. 네네. 원래도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주단태가 왜? 아니 내 회사는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내려요. 그래. 펜트하우스2에 왜 맨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단태가 있다면 우리 아이돌케어에는 누가 있느냐?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힘든 주식시장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멘탈을 가진 투자왕 김단태님이셔. 짜잔. 안녕하세요, 김단태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단태 오늘 아이돌케어에 이렇게 친히 납셔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정말 주식시장 변동성이 엄청 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거든요. 누구는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나고 누구는 막 계좌에 마이너스 30% 40%까지 찍히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 올레더 포트폴리오가 자산 배분의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직접 제 돈으로 많이 넣어서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사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돈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올 웨더? 어떤 계절에도 수익이 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경제 환경을 네 가지 계절에 비유를 한 거예요. 경제가 호황이고 물가도 오르는 상황, 경제가 호황인데 물가는 떨어지는 상황이 또 있을 거고요. 경제가 불황인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 있고, 경제가 불황인데 물가도 떨어지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네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건가요? 역시 정확하시네요. 좀 배웠어 우리 단태한테. 내가 그럼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건 연평균 수익률이란 어느 정도 되나요? 연평균 수익률이 약 8%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8%가 그냥 뭐 얼핏 들으면 내가 어제 주식 하나 샀는데 8% 나온다 라고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투자의 대가들이 거둔 기록들, 특히 20년 이상 10%를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8%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 성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웨더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자산들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탐구를 해보든 뭐를 할 텐데, 그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겁니다. 주식. 그리고 두 번째가 채권. 채권. 채권이라는 건 이제 빚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원자재. 아마 이건 좀 낯설 것 같긴 합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원자재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원재료가 되는 것들을 원자재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금. 얘네들을 섞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자산이 가장 친숙한 주식. 주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경기가 호황이면 주식이 오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최근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훨씬 더 호황이 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호황일 때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불황일 때는 어떤 자산이 좀 사랑받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채권이라는 또 그렇죠, 하나의 그렇죠. 자산이 있어요. 만약에 경기가 극심한 불황이야. 그러면은 제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의 바이오 주식을 투자를 할까 아니면 미국 채권을 투자를 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절대로 안 망할 미국에 국채에 투자하겠지. 미국은 달러로 찍어가지고 나한테 빚을 갚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가 불황이 되고 위기가 오면 미국 국채에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물가채라고 해서 물가와 가격이 연동되는 채권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한 채권 같은 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축이 원자재. 얘네들의 가격은 보통 언제 올라가냐면 일단 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하나 얘네들이 올라갈 때 재밌는 거는 호황일 때 올라갑니다. 그렇죠. 공장 막 돌려야 될 때 원재료들이 막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막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고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면 재료가 많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좀 독특하게 혼자 노는 자산이 하나 있는데, 금이 반은 원자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슨 네네. 얘기냐면 일단은 금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얘도 물건이니까. 원자재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금은 호황일 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불황일 때 잘 나가요. 맞아 맞아. 불안하니까. 전쟁 나봐. 금리라도 있으면 이빨이라도 빼가지고 쌀이라도 바꿔먹잖아. 싹 바꿔. 금리로 싹 바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자산들이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아, 이걸 다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줄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들도 가끔은 받는데. 그렇지, 그렇지. 요즘엔 ETF라는 게 있어요. 아, 우리 ETF 공부했어. 아, ETF 우리 펀드도 공부했고 ETF도 다 공부했어. 아, 주식을 예로 들면요. 사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성장주가 잘 나갔는데 혹시 이제 가치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사실은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예를 들면 VT라는 미국에 상장된 ETF고 전혀 광고도 아니고 저랑 전혀 관련도 없는 회사인데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상장된 주식들을 전체를 다 사는 ETF. 우리는 VT가 이거 얼굴에 두들기는 팩트 이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 VT가 팩트. 우리는 헤드앤숄더도 비듬 샴푸인 줄 알았어. 아~ 뭐 어쨌든 네. VT라는 ETF에 투자하면 전 세계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거네. 네, 전 세계 주식을 다 살 수도 있는데다가 가치주가 좋을까 성장주가 좋을까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네, 그러네. 내가 선진국에 투자할까 아니면 신흥국에 투자할까? 아, 미국에 투자할까 비엔남에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영상을 만약에 들으시고 나 원래도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VT를 추천을 보통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구는 괜찮을 테니까 주식시장이 괜찮다면 장기적으로 VT라는 곳은 투자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원자재 같은 것도 네. 이거 하나하나 다 챙기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도대체 그럼 원유 따로 투자하고 은 따로 하고 아연 따로 하고 망간 따로 하고 내가 그런 게 생겼냐고 그거 내가 그거 한 번에 다 살 수 있는 또 ETF가 있어요. 걔는 이름이 뭐야? 걔는 DBC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테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ETF를 이용하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 채권 중에 뭐 장기채라고 할 수 있는 TLT나 뭐 IEF 같은 IEF. ETF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네. 들어가시면 좋고 또 설명해줘. 그냥 뭘 우리 보고 살펴보래. 아, 뭐 그러면은 오늘 나온 김에 얘기해주고 가라고. 네네. 티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주식 사실 때 검색해보면 나오는 거죠. IEF라는 ETF 같은 경우는 만기가 7년에서 10년 사이인 ETF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걸 채권의 만기가 중간 정도 된다라고 해서 중기채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20년 전후인 게 있어요. TLT라는 ETF가 있고 네. 만기가 더 긴 ETF는 EDV라는 ETF도 30년 네. 이상 막 네. 이렇게 되는 네. 애들은 그거는 EDV로 그래서 내가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할수록 채권의 진폭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내가 30년 있다가 돈 갚겠대.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 큰 거지. 물가채는 그러면 뭐에 투자하면 물가채는 만기가 짧은 거는 이제 TIP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15년 이상인 게 있어요. 그거는 LTPZ. 금도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되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KRX 금시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ETF로도 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ETF는 GLD가 있어요. GLD. ETF 참 쉽게 만들었어. 딱 그치. 들어봐도 골드 같잖아, 왠지. 그치. 맞죠? 왠지 골드스러워. 그 다음에 비슷한 금 ETF인데 IAU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LD나 IAU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IAU를 조금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운용보수가 IAU가 조금 더 싸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비율을 구성을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출발점부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주식을 한 40% 정도 가지고 가시고 채권류의 자산을 한 30% 정도 가지고 가시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0%를 원자재나 금 정도로 구성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기준점을 네. 갖고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채권을 투자를 안 하겠다 라고 하시면 30%를 아예 빼시고 그 부분을 전부 다 주식에다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주식 70%에 금이랑 원자재 한 30% 정도 섞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비율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이미 해놨다며 그리고 10억으로 맨날 인증도 하는데 그거 그냥 베껴서 하면 되지. 우리가 뭘 또 구성을 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본인 하는 걸 화면으로 여기 띄워줘. 그냥 비율 얘기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비율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1%는 맞고 32%는 틀린 거냐 뭐 그런 약간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하나하나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내인은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리밸런싱 질문들을. 맞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얘네 비중이 틀어지면 그때그때 막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 저도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거기 결론이 보통 뭐냐면 그냥 1년에 한 번 해도 큰 차이는 없더라. 아하.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우리는 숨 쉬는 것도 귀찮거든. 숨은 그냥 자동으로 쉬어지니까 쉬는 거지. 게으른, 귀찮아 죽겠는데. 게으른 사람을 위한 사실 투자고 시장 내외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런 식의 투자를 할 거면. 너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냥 올웨더로 해가지고 자산 배분 쫙 해놓고 나는 그냥 내 본업에 충실히 소처럼 일해서 돈을 벌고 리밸런싱? 그냥 1년에 연말에 딱 날 잡아가지고 그냥 하루 딱 한 번 하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컨셉을 지금 딱 잘 이해하고 투자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시고 매일매일 가격을 보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1일 1비를 하면 사실 투자를 못해요. 그렇죠. 1희는 괜찮겠지만 비일 때 받는 그 스트레스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박살 날 거예요. 박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파이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박살 날 때도 올웨더를 갖고 있으면 강아지 박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박살 나다가 이 정도 박살 난다 이거야. 와, 이 엄청난 하이텐션에. 저는 2년 이상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2년은 투자를 해보셔라. 네, 1년도 사실은 너무 짧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주식들처럼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약간 거북이 같은 느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계열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올웨더를 어떤 사람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장기적으로 노후 준비하는 방법 있잖아요. 올웨더를 가지고 2, 30년 정도 쭉 나의 노후를 위해서 매월 얼마씩 꼬박꼬박 이렇게 늘려나가시면 정말 마음 편하게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커리어에 집중하는 것도 되게 좋은 투자일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중요한 얘기다. 사실은 4차 산업 혁명을 뭐 주도하는 주식들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맞아. 우리가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커리어를 계속 그 쌓아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들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게을러도 투자할 수 있는 올웨더 투자 방식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단테님 때문에 안정적이고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 배분에 대해서 배워봐서 저는 너무 돈덕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단테님은 아이돈케어 애청자셨잖아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아이돈케어에 직접 출연을 하게 되셨죠. 지인들끼리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다. 약간 여기 한번 나가보고 싶다. 아, 이런 진짜?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고 되게 항상 재밌게 보던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아, 영광이죠. 얼마든지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모시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덕이들도 올웨더 오늘 공부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어. 화이팅! 안녕!